방송 켜졌구나. 네, 오늘은 뭐 할 얘기들도 좀 있고 뭐 오늘 먹방하다가 축구를 한번 그 쫙 틀어볼 예정들이에요. 축구를 어디까지 볼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 컨디션이 되면 네, 조금 조절을 해서 그 방송하는 걸로 하고요. 자, 사실 오늘 이거 그 뭐냐 랩 페차쿠차 나이트 이거 행사 가가지고 여기서 먹는 걸 줬는데요. 먹는 걸 줬는데 이게 그 지금 제가 식사를 못했어요. 여기도 물도 있고요. 이렇게 뭐냐 포크하고 심지어 이거 냅킨도 있어. 근데 냅킨은 축구 봐서 뭐 하냐고요? 아, 축구 그거 볼 거예요. 오늘 국대 경기 아니에요, 여러분. 응? 이따가 챔스리그 볼 거예요. 챔피언스리그. 응? 오늘 지금 아프리카 TV에서 중계를 할 수 있는 챔피언스리그 중계 시간대만 3시간 있어요. 그 중에 이따 2시에 첼시 경기가 본방이 있고 한 좀 4시 45분 그때쯤인가? 그 바르셀로나 경기가 그 본방이 있고요. 그 같은 시간대에 맨유가 또 경기를 해요. 그래서 맨유 경기는 이따 아프리카에서 녹방을 들 수 있어요. 야구진 거 생각하면 빠따라 대표팀 한 대씩 후려가기고 싶어요. 어쨌든 냅킨이 되게 빨간 색깔이네요. 그래서 이거 아니 근데 질 나라가 없어서 일본한테 진 게 아니고 사실 야구는요 대한민국하고 일본이 세계 상위권이에요. 일본한테는 100% 이기는 게 아니에요. 상위권 나라들끼리는 서로 질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꼭 이게 스포츠 모든 종목이요 실력을 다 무시를 하고 좀 한일전이라는 그 요소에는 약간 좀 약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면이 있기는 해요. 아니 근데 그게요 젊은 선수들의 실력차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래도 프로로 가면 그래도 프로에 가면 그래도 격차가 좀 줄는데 그 이제 젊은 세대들에서는 약간 좀 전력차가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그 학교 야구가요 그 일본은요 중학교 고등학교 야구만 해도 야구가 한 수백 개가 있어요. 수백 개 학교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야구가 한 100몇 팀? 되나? 어쨌든 그러니까 그만큼 사회적으로 많이 좀 접할 수가 있는 거야. 우리나라는 그리고 기껏 해봐야 독립리그도 몇 팀 없어요. 응? 우리나라는 독립리그도 몇 팀 없어. 어쩔 수 없는 그 저변의 차이예요. 그 젊은 야구는 프로야구는 좀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 왜냐면 프로팀은요 프로팀으로 꾸리면 우리도 어느 정도 하지. 응? 프로팀을 꾸리면 우리도 어느 정도 해요. 근데 이게 가방에 넣고 오느라 이 드레싱 소스도 사실 좀 흔들렸는데 이거 치킨 샐러드에 그 드레싱 하는 거예요. 치킨 샐러드 뚜껑인데 여기 왜 빨대 꽂는 뚜껑은 왜 있어? 황금차도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이것도 좀 흔들리긴 했는데 각종 밥 주먹밥 이 있고 그리고 이거 솔직히 좀 간당간당 위험했어요. 예, 샐러드 뭐 이런 거 빵하고 이런 게 있는데. 자, 여기다가 올려놓고 먹을게요. 그리고 이따가 축구 볼 거에 대비해서는요, 축구 볼 거에 대비해서 과자가 있고, 콜라가 있어요. 축구 볼 거에 대비해서. 아, 이거 여자한테 받은 거냐고요? 행사에서 받은 건데? 경기 컨텐츠 코리아래. 랩 페차쿠차 네트워킹 파티
뭔 여자친구한테 봐도. 여자친구가 있었으면 응? 밤에 뭐 누구 만나고 와서 지금 집에 왔겠어요? 안 왔지. 응? 차라리 뭐냐, 여친하고 데이트하면서 응? 심야 방송을 할 수도 있지. 한강 갈 뻔했다고요? 왜 한강 가요? 이 날씨에 추워 죽겠는데. 추워서 감기 걸려 죽겠는데 뭐 한강을 가. 자, 아 이게 테이프가 붙어 있구나 이거. 참이 포장 뜯기도 힘들어 요즘은. 여기다 놓고 이것도. 지태님 잘생겼어요. 아 고마워요. 예. 네. 아니요, 더울 때 빠지면 그 썩는 게 아니고요. 그 물은요, 흐르는 물하고 안 흐르는 물이 있어요. 흐르는 물이 안 썩어요. 적어도 최소 일단은 흐르는 물이 썩지 않아요. 원래 흐르는 물이 좋은 거야. 흐르는 게더 깨끗해요. 아, 시신이 썩는다고? 그거는 뭐, 사람은 누구나 시체가 되면 그 부패해지죠. 뭐냐, 그 윤동주 시인이 그 형무소에서 그 생체 실험하다가 죽었잖아요. 근데 일제는요, 그렇게 생체 실험하다가 그 죽은 사람들은요, 방부제를 처리를 해요. 방부제 처리를 해가지고 그 만약에 유족들이 시신을 가져가지 않으면요, 그거 갖다가 해부해요. 자, 그래서 이런 식당이 있고, 드레싱은 여기다가 쫙 끼얹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거 드레싱은 그 부먹이에요. 이게 탕수육은 찍먹, 부먹 뭐 사실 둘다 좋아요. 사실 그 탕수육은 그렇게 먹는다면서요. 처음에 그 고기가 그 바삭바삭할 때는 그때는 찍먹하고 어차피 좀 남고 그 보관할 때는 다 부어서 보관하잖아요. 어차피 고기가 물러지니까 그 튀김이. 아 탕수육은 쳐버리라고. 그래서 그 구입 후 바로 먹을 땐 찍먹이고 그 이제 보관해서 먹을 때는 부먹인데 그아 근데 음식점은요, 음식점에서 탕수육 주문해서 먹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탕수육집들은요 그냥 다 뿌려줘요. 다 부먹이에요 음식점에서 식사할 때는. 아 그리고 이것도 받았어요. 이거 굉장히 귀여운 거. 이거 이따가 축구 먹을 때 과자 먹을 때볼 거고요. 식사 끝나고 이것도 있어요. 오늘 수능 보죠? 오늘 수능 날이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먹어주도록 할 거예요. 물론 내가 수능을 응시하러 가는 건 아니지만 저는 오늘 밤에 제가 오늘 밤에 스케줄 갔다 와서요. 그 수능 역사 문제들은 풀어볼까요? 한국사 영역하고 동아시아사하고 세계사는 제가 방송에서 켜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그 시험지 화면 비추면서 같이 보면서 풀 거예요. 그 수능 보는 동생한테 야동이라고 뭐 수능 금지 동영상? 응?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수능 금지고 뭐 I'm your man, I'm your man, 그대여 뭐 이런 거. 어쨌든 이거 드레싱 밑으로 빠지면 안 되는데. 밑에 샐러드하고 잘 섞어서 먹어야 돼. 오케이. 이렇게 찍어 먹으면 되겠죠. 샐러드. 이렇게. 이렇게 먹으면. 나 촌끼인 줄. 아유, 우리 매니저 어서 와요.
시노다케 아이 요즘 그 일본 무대 중에 갑이라면서요. 현자보드 내라고 보내줘야 돼. 안 돼요. 수능 전날에 그 뭐냐 그 AB 모델 그 화보 봤다가 그 현자보드 돼가지고 필요해서 수능 못 봐요. 1교시 국어 영역부터 그 지문이 얼마나 어려운데. 아니 뭐 수능 끝나고는 뭐 자기 위로 할 수는 있겠지. 아 이거 행사 갔다 왔는데 그 행사 갔는데 제가 조금 그 다른 사정이 있어서 도착이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거 도시락을 줬는데 도시락을 못 먹고 갖고 왔어요. 도시락 못 먹고 갖고 와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축구 보기 전까지는 좀 먹다가 먹방으로 켰다가 이따가 그 2시에 첼시 경기 하거든요. 그때부터는 뭐 먹다 남은 거 있으면 화면 좀 축소시키고 축구하면 같이 보면서 먹방하려고요. 아 이거 드레싱이 맵구나. 아니 이거 드레싱이 매운 게 아니고 이렇게 치킨이 매운 거다. 치킨 튀김옷이 스파이시했어. 그리고 여기 메추리알 삶은 것도 있어요. 샐러드 안에 여기 메추리알 삶은 것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그 여자가 외로워도 그 수능 전날에는 하는 거 아니에요. 수능 전날에 하면요 체력 빠져서 시험 못 봐. 너무 현자가 돼도 문제. 아 맞아요. 그 이따가 오늘 밤에 갔다 와서는 한국사 영역하고 동아시아사하고 세계사 뭐 그냥 같이 풀어볼 거예요. 왜냐면 나도 그 시간에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탐구 영역 시험지가 공개되는 시간이 저녁 8시 이후에요. 시각장애 1-3급이 그 시험 시간이 제일 길게 주거든요. 그 사람들의 시험이 끝나야지 시험지가 올라와요. 평가원 홈피에. 그 일반인들이 끝난 시간에 시험지가 안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응시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풀어보려면 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신문에 그 수능 문제풀이 나오잖아요. 그 종합신문 보면 그 신문사에 엄청나게 그 동원이 되겠지 강사들이. 이거? 아 공신님은 아마 오늘 수능 보러 가겠구나. 공신님 그분은 매년 그 수능 보러 가잖아요. 매년 혼자 그 잠바 입고 어차피 공신님 그 수능 복장으로 가면 그 해병대 그 명찰 없을 거 아니야. 그 공신님은 그 원래 그 양복에다 그 정장에다가 그 해병 그 마크 붙이잖아요. 강성태. 그분은 해병 나온 걸 굉장히 자랑하시지. 그래가지고 근데 공신님 이과죠. 근데 공신님도 약간 좀 당황하겠다. 그 역사 필수로 된 거에 대해서는. 그분도 이과니까. 아마 공신님은 내일 수능 보고 나서 방송을 켜시겠지. 오늘 수능 보고 방송을 켜겠죠. 그 있잖아요. 그 대균쌤도 토익 매번 보세요. 그 대균쌤도 토익 매번 보고 그 대균쌤은 이제 토익 시험 끝나고 그 시험장에서 나오면 바로 페이스북 방송 켜세요. 그래서 페이스북 방송 한번 켜시고 아프리카 TV 방송 모바일 한번 켜시고 어차피
대균쌤은 정규방송 화요일 밤이니까. 그리고 이걸 한번 먹어볼게요. 자, 제사주먹밥. 오, 위험했어. 겁나 위험했어. 하마터면 옷에 대형사고 날 뻔. 그래서 수능 역사 문제는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제가 작년에는 자 국어 영역, 수학 영역, 영어 영역, 탐구 영역 다 풀어봤거든요. 근데 일단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방송 중에 하려니까. 그리고 국어 영역이요. 작년에 겁나 어려웠던 거 아시죠? 그 국어 영역 그 지문 겁나 길어가지고 무슨 한 페이지 반짜리 지문이 나왔어. 그래서 난이도 조절 실패했다고. 그리하야 이따가 한 50분에서 55분 뭐 그 정도 사이에 그때 이제 다시 보기 좀 나누고 그때 이제 축구로 넘어갈게요. 그때도 먹는 거 남아있는 거는 그냥 축구 보면서 먹방한 걸로. 참. 아. 이거 샐러드 또 발라야지. 좀 더 진하게 발라 먹기 위해서. 하이. 이거를 이렇게 발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좀 한번 발라서 최대한 발라 먹어요. 그래야 쓰레기를 줄일 수 있어. 근데 이게 타르타르 소스네. 보통 생선가스에 타르타르 소스 발라먹죠. 자, 참치주먹밥 한번. 참치주먹밥? 주먹밥 맞죠? 여기는 이면 이런데, 여기는 이래요. 참치주먹밥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이거 도시락 어느 업체에서 준 건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굉장히 실속있다. 치킨도 있고 풀도 뜯어먹고. 그리고 이거 주먹밥을 한 번 더.
젓가락 찢어놓고 하나도 안 쓰고 있어. 뭐에다가도 좀 써먹어야 되는데. 메가 사건이요? 아, 저 그거, 아, 사실 정서적으로 도움 안 될까봐 안 보고 있는데, 사실 그런 거 방송에서 또그 컨텐츠로 다루기에는요, 요즘 그 유튜브에서요, 좀 혐오스러운 컨텐츠 이런 거에 막그 광고주들이 광고 안 넣는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아마 디바지직하님이나 김원님 같은 분들, 그 미스테리 사건 막 이런 거 다루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아마 좀 컨텐츠 엄청 좀 약간 광고에서 약간 좀 피해 좀 봤을 거야. 막 그런 거좀 위주로 올리는 분들은. 막 그런 쇼킹한 것만 올리는 사람들. 근데 사실 나도 다음 주에요. 다음 주 컨텐츠가 좀 쇼킹한 거예요. 그 역사 속에 시대, 그 시대에는 고치지 못했던 병, 하지만 지금은 고칠 수 있는 병,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시대별 불치병. 아, 지금도 못 고치는 거 있죠? 에이즈. 그래가지고 막 그런 거 있어요. 등창. 이게 우리 한자어로 그 등창이라고 불렀던 그 질병이요. 우리 막그 유튜브에 막그 블랙헤드 막 짜는 거 있잖아. 근데 그게 진짜 그 여드름 블랙헤드인 게 있고요. 그 여드름하고 질이 다른 그 낭종이라는 게 있어요. 그 낭종이거든요. 그 등창이. 그게 그걸 그, 역시 그것도 컨텐츠로 다룰 거기 때문에 막그 등창도 있고 중풍도 있고 하여간 그때는 막 의료 기술이 의료가 그 거기까지 발전하지 못해서 못 고쳤던 병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막 다룰 거예요. 그래서 막그 낭종 그 짜는 거 있잖아. 그거 사진 뜰 거예요. 식사 시간에 보시면 안 좋을 거. 나도 결국은 그거 한번 할 거야. 위생병?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외과적인 수술로 그 치료할 수 있는 병인데, 우리나라 옛날 의학이 그거였잖아요. 특히 동양은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잖아요. 그 우리나라 뭐그뭐 소학이라든지 뭐 명심보감이라든지 뭐 이런 거 소학 보면 그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다 뭐 그런 거 나오잖아. 그래 그런 의식이 있어가지고 머리카락도 안 자르는 시대였잖아요. 단발령에 반발했잖아. 그래서 그 수술을 한답시고 그 몸에다가 칼을 대는 거를 용납하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래가지고 막그 아기 낳을 때그 제왕절개에서 아기 꺼내야 둘다살수 있는데 그 뭐냐 산모도 죽고 아기도 죽고 막 그런 경우도 엄청 많았고요. 그 이게 대장금에서도 중종 죽을 때요 그 장협착증이었나? 그거 원래 그 칼로 그 수술로 그 막힌 부분을 절제하면 치료할 수 있었던 건데 그거를 신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죽었잖아. 그런 것처럼 그런 그 사상적인 문제 때문에 그 수술이라는 의료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치료하지 못했던 병들도 있어요. 그리고 서양의학도 마취제가 쓰인 거는 한 1800년대 그쯤부터예요. 그 1800년대 때 원래 그박그곤막식그 자연사 연구하는 그 찰스 다윈이 원래 그 처음에 의대를 갔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의대에서 그 수술하는 걸그 실습으로 볼때
그때 마취제가 쓰이기 전이었거든요. 완전히 그 환자가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끔찍한 모습. 그때는 진짜 완전히 그야말로 의사는 극한 직업이었어요. 마취제가 없을 때.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서 좀 회의를 느꼈던 다윈이 그래서 의대를 그만뒀고 그 다음에 갔던 데가 시닷 공부하러 갔어요. 개신교 집안이니까 다윈이 그 케임브리지 대학 갔어요. 영국의 그 옥스퍼드 대학 말고 또 케임브리지 대학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를 갔는데 거기를 갔더니 그 원래는 목사가 되려고 했더니 그 갑자기 뭔가 식물 연구 막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 남미로 여행 갔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여행을 갔다 오니까 결국 이제 다윈 아빠도 그래 너 그냥 목사 하지 말고 네 하고 싶은 거 해. 그때쯤 가서야 인정해줬잖아. 남미 갔다 와가지고. 아 동네북이에요? 케임브리지 동네북은 아닌데? 영국 상위권 대학 중 하나예요, 케임브리지는. 그렇고. 아, 뭐만 하면 뭐 난리 난다고? 근데 그거 알아요? 그 페니실린 발견한 플레밍이요. 알렉산더 플레밍. 알렉산더 플레밍이 어디 나온지 아세요? 세인트 메리 그 대학 부속 병원 거기 의대 나왔어요. 그냥 그 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그 뭔가 인연이 있었던 그 학교 의대생들 그 인연이 있다 보니까 그냥 그 병원을 원선해서 장학생 합격했어. 그래서 근데 약간 그랬어요. 그 플레밍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초등학교를요 그 시골 학교를 다녀가지고 그막형 누나들하고 같이 배웠어. 그렇다 보니까 너무 선행학습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학교 공부는 너무 쉬워. 내가 다 배운 거야. 뭐 하면서 그야말로 그 전국 1등 막 그런 패 있었다고. 서른 뛰어. 좀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놓고 이제 축구를 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일단 첼시 경기는 기본적으로 볼 거고요. 제가 좀 아니요, 저 지금 가족들하고 같이 살아요. 가족들하고 같이 살아가지고 좀 이따가 제가 좀 컨디션이 좀 괜찮다 싶으면 바르셀로나 챔스리그 경기하고 그 맨유 경기 녹방까지 같이 들 거예요. 그것까지 다 틀고 나면 한 아침 될걸요? 그럼 또 이제 아침 먹방 해야 되나? 근데 좀 피곤하다 싶으면 그냥 끌 거고 첼시 것만 보고 끌 거예요. 피곤하면. 글쎄다. 감스트님은 방송을 어디까지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분 있잖아요 축구 BJ. 감스트님이 원래 축구 매니아잖아.
그 피파를 시작해가지고 멀티 BJ 된 거잖아요. 오케이. 샐러드도 다 먹었고. 저거 나중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할 때, 그 샐러드 드레싱? 이런 거다 씻어서 발라야 돼요. 아, 유명한 BJ 몰라요? 그럼 다행이고. 이거 김밥까지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축구로 돌릴게요. 잠깐만. 아니, 아프리카 TV 그한 번이라도 봤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막 그런 분들 보잖아. 시청자 수 많은 거 그냥 한번 보잖아. 그래가지고 너무 그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해요. 대표적으로 그냥 철군님 방송 딱 한번 봐놓고 아프리카 TV의 모든 BJ들이 다 그런 줄 알아. 사실 원래 시사적으로 대박을 친건 망치부인님이었죠. 망치부인님이었고, 근데 사실 망치부인님 같은 경우도 좀 정권의 그 눈치 그런 거안 보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 망치부인님도 그래서 그 한번 갔다 오셨잖아요. 사실 그래서 망치부인님하고 그 철구님하고 이제 철화대에서 합방을 하는데, 그래서 망치부인님이 철구님한테 막 토닥토닥 하시더라고. 막 철구님이 막 이렇게 딱그각 잡고 있는 거는 진짜 되게 오랜만에 보는 방송이었죠. 자, 그러면 자 이거 수능 찹쌀떡은 이따 제가 축구 보면서 같이 먹도록 하고요. 제가 다시 보기를 여기서 나눌게요. 다시 보기 여기서 나누고 이제 축구를 좀 틀어 드릴게요. 자, 방젤은 축구 전 먹방.